여러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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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와. 안녕하세요. 오, 정말 우와. 많은 분이 저희 좋아해 주시는 거 맞죠? 와. 안녕하세요. 인사. 인사다. 여러분 안 추우세요? 잠깐 인사해야 돼. Who's there? The Boy Next Door. 안녕하세요, Boy Next Door입니다. 진짜 정말 많이 와주신 것 같아요. 저 긴장돼요. 세레나다. 제발 세레나다라도 불러야 되나? 근데 저희 다 뮤직비디오도 다 보셨나요? 저희 뮤직비디오 진짜 예쁘게 나오지 않았어요? 진짜. 저희 앞으로도 계속 뮤직 갱신할 거니까 계속 봐주셔야 돼요. 알았죠? 네. 진짜 신기하다. 여러분, 근데 방금 무대 했잖아요. 그거 아직 밥 안 드신 거예요? 네. 메뉴요? 준비해 왔죠. 아, 물어보실 줄 알아가지고 준비해 왔어요. 떡 먹어요, 떡 오늘. 제가 봤을 때 오늘 떡이에요. 옆집에 저희가 이사 왔으니까, 이제. 아, 근데 점심으로 떡은 조금. 그런가? 네. 떡볶이? 떡볶이? 오, 떡볶이 좋은데요? 떡볶이. 아, 안 돼요, 안 돼요. 떡볶이 안 돼요. 떡 먹어야 돼요, 떡. 왜 안 되죠? 떡볶이를 할 수 없는 떡이라서. 컵! 어제 위버스 라이브 재밌게 보셨나요, 여러분? 네! 저희도 재밌었어요. 저희 아, 진짜 너무 재밌었습니다. 저희 처음에 되게 화려하게 뒤에 이렇게 시작했다가 마지막 끝날 때쯤 아무것도 없어가지고 선이 계속 떨어져가지고 붙이려고 했는데 안 붙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한 줄 요약을 봤어요. 시작할 때는 명풍이 있었는데 끝날 때 다 사라져 있었잖아요. 그래서 약간 저희 첫 방송부터 약간 레전드. 어제 풍선이 떨어지는 와중에도 저희 멤버들의 성격을 다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리우 형은 어 친구야 안돼 이러고 이제 우나기는 오 어떡하지 이거랑 저는 이제 보내주자 맞아. 저 그거 어저께 그 제가 라이브 한 걸 영상을 다시 돌려봤거든요. 근데 제가 우나기가 아 이거 보내줄 수 없어 어 진짜 안돼요 형 하고 있어가지고 근데 제가 그거를 보고 저도 무의식 중에 우나기를 평소에 대하듯이 괜찮아 우나 괜찮아 이런 아 형이 습관이 있어요. 괜찮아. 아 자꾸 제 엉덩이를 토닥여요. 자꾸 제가 뭘 실수하려고 이렇게. 나 미안해. 근데 어제 좋아해서. 저희 위버스 라이브 나름 매끄럽게 진행 잘했나요? 네. 제가 생각해도 저희 정말 우당탕탕이긴 했는데 앞으로는 뭐 딱 그렇죠. 점점 늘어가는 네, 점점 늘어가는 보이넥스도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그 기자회견 때도 그랬고 항상 수식어로 가져가고 싶은 수식어가 있어요. 그게 태산 씨가 말해주셨었던 여러분들의 청춘으로 남고 싶다와 정말 항상 저희가 생각하는 팬분들과 함께 성장하는 그룹이 되고 싶다고 항상 말을 하거든요. 맞아요. 같이 성장해 나가야죠 우리. 맞습니다. 저희 지금 많이 부족하지만 이제 시간 지날수록 저희도 더 늘고 여러분도 같이 저희 응원해주시면서 함께 성장하는 그런 그룹이 되고 싶어요. 근데 오늘 생각보다 날씨가 조금 흐릿해가지고 걱정했는데 그래도 우리 무대 딱 밝게 보여드려가지고 조금 그나마 힘을 얻으셨지 않았을까? 아닌가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은 이제 뭐하러 가실 거예요? 아, 아까 점심 메뉴 추천 저 아까 물어보셨는데 잠시만요. 오늘 덮밥 먹게요. 덮밥 괜찮아요? 제가 방금 덮밥 먹었거든요. 먹었어요? 먹었거든요. 제가 이거 준비해왔어요, 여러분. 스팸 덮밥 먹었어요. 네, 이거 준비해왔어요, 이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일단 하나 뽑아주세요. 일단 하나를 뽑아봐요. 아 진짜 오늘 의상 포인트! 자 그럼 한 명씩 말해볼까요? 네!
문학 씨부터 한번 해주세요. 저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저다운 반바지와 그리고 저다운 모자와 그리고 저다운 악세사리 그리고 저를 바라봐 주시는 팬분들. 야, 진짜 처음부터 너무 센데 이제 리우 어떻게? 근데 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있어요. 오늘 운하기의 그 포인트 룩은 나 형들은 너무 더운데 시원한 룩이 포인트거든요. 맞습니다. 이런 브러시들도 너무 귀엽고 조끼도 너무 귀엽고 자, 자 그만 귀여워. 죄송해요, 죄송해요. 저도 좀 좋아해 주세요. 네, 네. 사랑해요. 저는 저만큼 모자가 잘 어울리는 사람이 없다 생각합니다. 와~ 자신감, 자신감. 네, 끝입니다.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오늘 리우는 여기 그 데님지나 여기 프린트 들어와 있는 것도 너무 예쁘고요. 일단 이거 여기 그림들 그리고 여기 음악을 사랑하는 진심을 담긴 브러치들. 죄송합니다. 네, 재현 씨 소개해 주세요. 자, 재현 씨 소개해 주세요. 저는 오늘 점프 슈트를 입었어요. 점프 한번 해주세요. 점프 한번 해주세요. 하이! 한 번 더. 하이! 귀엽다, 귀엽다. 모자. 네. 제가 말하고 싶은 게 사실 오늘 제가 무대할 때 버킷 했어 하고 시선 느껴졌 때 이걸 하고 싶었거든요. 아, 눈 대신. 네. 근데 제가 이걸 못 쓰고 아까 이걸 해가지고 그냥 포기를 했습니다. 그럼 무대 재밌게 봐주세요. 이게 제 오늘 포인트입니다. 자, 그럼 다음 성우 형 한번 소개해 볼까요? 저요? 저는 사실 오늘 조금 노출이 있었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빨리 제 배를 팬분들께 보여드릴 줄은 몰랐는데 멋있어요, 멋있어요. 여러분 보였나요? 아까 저는 잘 못 봤어요. 부끄러운 성우. 운동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제 배꼽이 오늘 의상 포인트입니다. 아, 하나 빠진 게 있잖아요. 어깨. 오, 어깨, 아, 어깨, 어깨. 어깨. 어깨죠. 아, 감사합니다. 네. 자, 미아씨. 저는 오늘 얼굴. 미아니야 진짜 잘생겼거든요. 진짜. 환자님, 환자님. 자신감 있게 딱 아니야 한 번만. 왕자님, 왕자님. 아니야 한 번만 해주세요. 어제처럼 아니야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야 위버스 라이브에서 보여드렸으니까 오늘은 실제로 보여드릴게요. 네, 오늘은 실제로. 실제로. 시험 바라보는 눈, 코, 인사, 말장난까지 어때? 둠둠둠둠둠둠둠. 맞아! 맞아! 야, 좋았어. 오늘 근데 또 보여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제 반지에 이렇게 체인이 돌아가요. 저 이거 너무 신기해요. 처음 봐요. 엉뚱해요. 태훈씨 앞에 너무 잘생기신 분이 너무 이렇게 분위기를 올려놔가지고 제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저희 오늘 의상 포인트는 이 귀여운 호루라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아까 제가 혼자서 막 불어봤거든요. 근데 앞이 막혀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무대에서 써보고 싶었는데 못 써가지고 살짝 아쉬웠어요. 여러분 지금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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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조금 더 여러분 이따가 저희 생방송도 하거든요. 그것도 꼭 봐주세요. 저희 이거 우리가 준비했던 게임이 이거 보고 다섯 자로 말하기 그 게임이었어. 아, 오케이. 또 제 실수였네. 사진 찍힐 때 스무스하게 단청해. 헬로 월. 사진 찍힐 때 주로 하는 포즈. 오. 그냥 빠르게 다섯 글자로. 저 팬분들이 딱 클립으로 딸 수 있게 한 명 한 분씩 포즈 해주세요. 다섯 글자요? 네. 5, 6, 7, 8. 웃음과 V입니다. 귀엽다! Real! 고마워요. Real! 저는 특이한 V입니다. 저는 이렇게 항상 새끼손가락 특이한 V. 채윤 씨는요? 새로 배운 거? 귀여워! 강아지? 그럼 저도 새롭죠. 어제 진짜
이거 처음 배웠거든요. 저 고양이 포즈, 고양이 포즈 앞으로 많이 사용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한이 형. 저는 정해주시는 포즈 하겠습니다. 귀여운 볼콕. 귀여운 볼콕. 아! 바로 해주는. 다 해라, 다 해. 고양이 해드릴까요? 네. 고양이 포즈. 포즈. 수염 아니야 수염? 세상아. 자,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까요? 오늘의 기분. 오늘의 기분. 또 운하기부터? 아, 이렇게 다음, 하겠습니다. 아, 네. 아니, 다 보냈다. 너무나 영광. 와.